하나 둘 셋. 안녕하세요, 마라더입니다. 오늘은 고글 화면을 보는 다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It's a really good drone shot. A very nice drone shot. Got a nice nice camera. USB-C 타입 케이블로 이렇게 연결해갖고 봤었거든요. 이제 띠디캄은 연결이 된 거고요. 네. 지금부터 헤드 트래킹을 알려드릴 거거든요. 나 보이죠? 자, 이룩하고 아이도 나 보이죠? 그렇게 본다면 조금 불편한 감이 있죠. 그래서 아바타2에서는 와이파이 형식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. 그 방법 알려드릴게요. 모든 제품에 전원을 켰습니다. 아바타2, 모션 컨트롤러, 혹은 조종기를 사용해도 되고요. 고글하고 이렇게 킨 상태에서 여기 보이는 조이스틱 있죠? 요거를 아래로 내리면은 되거든요. 위에서 내가 보는 화면에서 밑으로 내린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. 조이스틱을 내린다. 조이스틱을 이렇게 내리면은 메뉴가 나옵니다. 여기 맨 위에서 보면은 와이파이 모바일 기기와 라이브 뷰 공유라는 게 있고요. 요걸 눌러서 무선으로 고글 라이브 뷰 시청 방법, 모바일 기기, 디자이 플라이 홈, 스크린 좌측 하단 카드 탭하고 고글 선택. 이 기능 활성화한 시 USB를 통한 라이브 뷰 공유 사용 불가라고 합니다. 이렇게 확인 누르고요. 그러면 이제 요 기기에서 와이파이를 열어준다고 보시면 돼요. DJI 플라이 앱으로 들어가고요. DJI 플라이 앱에서 여기 퀵 트랜스포라고 되어 있는 거, 여기를 와이파이 기기라고 이렇게 바뀌었거든요. 요거를 누르면 고글이 뜹니다. 요걸 누르시면 되고요. 잠시만요. 어서오세요. 요 라이브 공유를 누르면은 이렇게 연결 중이라고 떠요. 그러면서 고글 전원 2초간 길게 눌러 연결 확인 눌러 보겠습니다. 전원 버튼은 고글 조이스틱 부 아래에 있는 C타입 케이블 연결하는 곳 바로 위에 전원이 있거든요. 요거를 2초 동안 하나 둘 이렇게 3초. 뭐 화면에서 바뀌는 건 없어요. 그리고 좀 오래 눌렀더니 여기에서 떴습니다. 뭐 여기 네트워크 연결하겠습니까? 연결. 연결 중. 라이브 뷰 시청이라고 떴죠. 이제는 볼 수가 있는 거죠.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볼 수가 있습니다. 물론 고글에서 해야지 여기에서 터치로 바꿀 수 있는 건 없어요. 그냥 보기만 가능하다는 거. 요 뒤로 가기 정도는 되지만 뒤로 갔다가 고플라이 누르면은 다시 화면으로 돌아오네요. 뒤로 가기 고플라이. 그리고 요 메뉴 누르면은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라이브 송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봐요.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거. 네, 이렇게 라이브 뷰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DJI 아바타 같은 경우는 모션 컨트롤러라는 게 생겨서 다른 분들 경험해보게, 뭐 아내분이 됐건 여자친구분이 됐건 아이들이 됐건 그런 분들에게 이 모션 컨트롤을 쥐어주면서 비행을 경험해보게 하는 일이 진짜 많아요. 그럴 때 운전자로서는 화면을 못 보니까 좀 불안한 감이 있어서 USB-C 타입 케이블로 이렇게 연결해서 보는 일이 있었을 겁니다. 하지만 이제는 보다 간편하게 연결해가지고 시청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비행할 때 보여주기도 좋고 비행을 시켰을 때 잘하는지 확인을 할 수 있기도 좋고 이거는 꼭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. 아바타에 관심이 있거나 아바타를 구입하셨거나 아바타를 구입할 예정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감사합니다. 끝!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!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.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